안녕하세요. 네, 그 우연한 만남의 우연한 인연으로 지금 네. 소중하게 지금 이렇게 만나서 제가 또 감히 또 이렇게 인터뷰를 또 하게 됐는데 정말 이분을 제가 소개하자면 젊은 나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젊은 나이에 또 책도 쓰셨고 그리고 또 나름 또 성공은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빌리프를 쓰신 권미래 작가님 네,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빌리프의 저자 권미래 작가입니다. 네. 네. 보니까 제가 그 어떡하다 제가 원래 동기부여에 관련된 책들을 되게 좋아하고 자기계발 도서도 또 되게 좋아해요. 그러면서 우연하게 인스타 보다가 책이 되게 눈에 띄어갖고 그래서 한번 보게 됐고 그러면서 어디였죠? 우리 그책 강연장에서 또 한번 만나 뵙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그 인연이 또 이어지면서 또 창업하시는데 제가 또 도움도 지금 드리고 있고, 정말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요, 그 앞부분에 보니까 되게 안 좋았고 힘들었고 뭐 사기도 그랬고 사람한테 대한 아픔도 되게 많이 있으셨던데 그런 아픔을 좀 내딛고 청산해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셨다고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동기가 일어나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. 네. 일단은 제가 1억 2천의 사기를 당하고 난 직후에 그 전에도 약간 우울증이 심했었는데 이 사기를 당하고 나서 저 우울증이 좀더 많이 심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바닥 끝까지 한번 이제 밑바닥을 쳐봤는데 이게 와 정말 그때 당시에 내가 밑바닥까지 가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었구나. 부정적이었고 우울증도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많이 비롯된 거거든요.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울해지는 거고, 자꾸 그 감정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건데, 뭐 일이 안 되면, 뭐나 자신을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, 남 탓, 뭐 세상 탓, 나중에는 뭐 가족 탓까지 이렇게 하니까,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1억 2천이나 사기를 내가 당했다고, 이제 그때 한번 생각을 했어요. 이제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, 내가 인생에 지금 터닝포인트가 이 계기로 인해 필요했구나. 많이 반성도 하고, 자아성찰도 하고, 이제 이런 전환점이죠. 이 사기가 계기가 돼가지고, 제가 지금 있었던 이 상황과 사건과 모든 빚과 모든 걸다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직감이 확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주에는 여백의 법칙이 있거든요. 내가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비우고 버려야 다시 새로운 걸 채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. 만나는 사람부터 내 자신을 바꾸고 모든 걸다 바꿔야 했습니다. 그때 그 계기가 사기였지 않았나. 네. 정말 그게 왜냐면 쉽지 않은 게 저도 그런 부분이 되게 와닿기도 해요. 저 또한 저도 좀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고 사람에 대한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대인 기피증까지도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 것들이 있으면 극복해서 이겨내야지라는 생각은 하실 거예요 아마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정말 다 비워내고 이걸 다시 다른 걸로 채워서 새롭게 간다라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그죠? 전문직이죠. 네. 그래서 인생을 또 이제 바꾸기 위해서 그 어떠한 노력들과 그리고 어떤 습관들,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그런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. 가장 큰 습관으로 치자면 그 명상을 통해서 많이 변화를 꾀했거든요. 왜냐면 제가 사기를 다녔던 당시에 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 맞춤 정장 이제 회사였어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일반 직원분들은 저를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고 되게 무시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대표님만큼은 본인도 이제 사기를 당해봤고 이제 한 30억 정도의 빚이 있어서 이제 죽으려고 한강에서 소주병 들고 간 적도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본인도 명상을 이제 하루에 3, 4시간 하신대요.
그래서 저처럼 생각이 많은 분들은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제 마음과 생각을 다 비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백의 법칙처럼 또 생각과 마음을 다 비워야 또 새로운 생각이 거기다 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 정화하고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저한테 명상을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분 네. 직접 인도까지 가셔서 명상을 배워오셨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한 달 동안 그분이 너가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휴식을 한 달 동안 인정을 해주시고 급여는 또 똑같이 주셨어요. 은희 같으신 분이죠. 그래서 저한테 한 달 동안 명상 트레이닝을 알려주셨는데 그때 좀 죄송했던 게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명상을 하면서 알게 됐던 거는 우울증이 너무 심할 때는 명상을 하면 네. 그 우울함에 너무 빠져버려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우울증이나 이제 내가 극복이 되었을 때 명상을 하면 조금 훨씬 좋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명상을 하지 해서 필요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. 뭐 제대로 하진 못했지만 네네. 그래서 한 3개월이 지나서 다시 명상을 했어요. 제가 우울증을 조금 극복을 하고 그 방법들은 다 저희가 하루에 맨날 읽는 독서 그리고 예전처럼 과격한 운동을 하진 않지만 이제 30분 동안 산책하면서 또 머리가 비워지거든요.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생각 정리되고 그래서 감사 얘기도 또 제가 3년째 쓰고 있거든요. 그때 당시에 이제 명상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정말 그 당시 우울증 있을 때는 제가 효과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네네. 그분이 필요성은 저한테 익혀주셨어요. 그래서 3개월 있다가 포기하지 말고 그분이 나한테 명상을 이렇게까지 가르쳐준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명상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그 명상을 알려준 분께 너무 감사하죠. 그거 덕분에 좀 새로운 생각 그리고 부자의 의식 마인드 이런 것들이 명상을 통해서 다 비롯되거든요. 항상 보면은 뭐 힐리 회장님이던 네. 뭐 스티브 잡스 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 이런 분들 다 보면 다 명상을 하거든요. 아침 저녁으로 네네. 거창할 게 없고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비우시는 거예요. 그런 방법들은 뭐 유튜브에 제가 보는 채널들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습관을 바꾸시면은 또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네.